아, 미안. 내가 좀 늦었지. 왔어요, 선배? 근데 이런 거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. 꿈쩍도 안 하는데 관심도 못 받고. 아무도 신경 안 써.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거고. 너한테만 일어난 일이고. 재수없게. 이 새끼는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. 병원밥 잘 처먹으면서.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? 너무 미안해하지 마. 다 나 때문이니까. 이거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예은이한테 맡겨둘게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 온 건가? 아니요, 한 명 더 있어요. 뽀냥이 님이라고. 쟤들 뭐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. 아, 여보세요? 뽀냥이 님? 어디쯤이세요? 다들 왔는데. 저 지금 5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. 아, 그러면 그냥 거기 계실래요? 저희가 그쪽으로 갈게요. 아, 혹시 그러면 저 보이시나요? 손 들고 있는. 죄송해요. 제가 문자를 좀 늦게 봐서. 타면 돼요? 예. 타세요.
날씨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사를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7년 만에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과 내일 새벽에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4분의 자리 유성우는요, 빛 공해가 없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육안으로 시간당 20개에서 30개 정도 형성이 됩니다. 비빔밥은 그렇게 숟가락으로 비비면 맛없어요. 젓가락으로 비벼야지. 아, 네. 저는 좀 걷다가 들어갈게요. 원양이님은 왜 죽으려고 해요? 아니, 뭐 말 안 해도 돼요. 다 이유가 있겠죠. 저기, 만약에요.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말고 보통 사람들처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?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. 우리 여기 들어가죠. 기다릴 텐데. 아이... 만약에요. 그냥 만약에요. 인생에 만약은 없어요.